거기에다 힘을 줬고 거기에다가 모든 이 에너지를 쏟았습니다. 그때는 문만 열어놓으면 돈이 가만히에다가 담을 정도로 그만큼 업이 잘 됐습니다. 그 잘된 걸 가지고 전부 다 국가가 하지 못하고 못하는 일을 전부 다 같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힘을 줬던 겁니다. 국가는 돈 버는 데가 아닙니다. 그래서 이 돈을 이게 만지는 게 원래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. 이분들이 사회 대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됐는데 지금 오늘날 어떻게 됐냐? 이제 국가가 전부 다 정리가 됐고 정부가 다 정리가 됐고 부서가 다 생겼고 세금이 제대로 거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세금으로 해갖고 할 일은 정부가 할 일은 정부가 하게 하고 우리가 정부가 하지 못하는 걸 찾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. 사회 주인들입니다. 진짜 사회 책임자들이라는 거죠. 우리는 업장을 열었다라고 하면 이 시의 시민의 이 대표로서 의무라는 게 있다. 그 의무를 행하지 않고 돈을 벌라고 지금 나온다면 100% 망하게 할 것이다. 이거는 하늘 작업입니다.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자연의 섭리가 움직이고 있다. 우리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. 무언가를 사회에 나와서 업을 열라 그러면 이 사회의 시민들과 국민들을 상대로 지금 나와서 지금 행위를 하는 겁니다. 그렇다면 여기에 국민들 상대로 돈을 벌어가 내가 잘 살라고 든다면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다. 이 원리를 우리가 깨야 되는 거예요. 내가 업을 하고 국민과 시민들 상대로 내가 업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조그만 어떠한 내한테 경제를 조금 낮게 준다면 이거로 이 사회를 뭐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절대 망하게 안 한다. 우리는 사회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배우고 갖추는 겁니다. 사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오지러지지 않습니다. 나를 위해서 살고 사회를 이용한다라고 들면 그거는 이제는 아주 거울같이 맑은 세상이라 안 된다. 이렇게 되는 우리 지역살리 운동본부 회원님들은 이런 공부부터 철저히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는 왜 사회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잡아서 이제 또 사회에 우리가 접근을 할 때는 이렇게 어려울 때 다 어려울 때는 혼자서 하려고 들면 안 되고 뜻을 모아갖고 몇 명에서 팀을 이루어서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. 요렇게 하지 않고 내 혼자서 하면 절대 어떤 일이 안 되는 이 사회다. 뜻을 모을 사람이 있어야 된다. 그래서 같이들 이 사회에 나갈 때 우리는 가볍고 같이 이 사회를 나가가지고 서로가 의논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자가도 세 명, 둘이도 하지 마십시오. 그래서 3인 1조라는 것을 지금 공부시키는 겁니다. 세 명의 뜻을 모으지 못한다면 사회에 나가서 큰일은 절대 할 수 없다. 사람을 얻어야 되지 돈을 지금 욕심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.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에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천지 창조 이래로 이만큼 경제를 많이 일으켜놓고 돈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적은 없습니다. 검은 보화도 많이 생산해놓고 이게 왜 생산해놨느냐? 써라고. 근데 막 쓰면 이게 움직이냐? 안 움직입니다. 잘 쓰면 돈이 움직입니다. 돈을 알고 운용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돈이 갑니다. 돈은 내가 욕심낸다고 오는 물건이 아니다. 이제부터 후천시대입니다. 욕심낸다고 절대 안 온다. 막 돌아다니는 놈이 돈이 아니고 바르게 사회를 접근할 때 그 돈은 그 사람한테 온다. 사회가 필요한 게 돈이지
내 욕심 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돈이 아닌 앞으로 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,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근본을 따고 사회를 볼 줄 알고 바르게 접근을 해야 우리한테 그만한 힘을 주게 돼 있습니다. 희한하게 줍니다, 그 힘도. 이런 공부를 우리는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. 우리 자영업을 하려고 그러면 자영업자로서의 나는 어떤 권리로 무엇을 하는가를 공부를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어려워지는지도 알고 어려워지든지 말든지 해야지. 공부도 안 하고 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한다 했어야 어려워지는 건 당연하지. 이제 그런 공부를 해야 돼.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하면 결혼을 왜 하는지 근본을 알고 이 공부가 있어야 된다. 그래, 내가 이 기업을 운영을 하는 때는 기업인으로서 공부를 하면서 그러고 운영을 해야 되고, 기업인은 누구인가? 왜 지금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는가? 이 사회에 나는 어떠한 이 사회의 관계가 있어서 지금 기업을 해야 되는지 알고 해야 되고, 대통령을 하려면 대통령 공부를 해야 됩니다. 이 공부는 안 하고 내가 갖추지는 안 하고 그 자리에 가니까 힘든 거예요. 어디에 내가 간부직을 하면 간부직에 공부가 다 있다 이 말이지. 이런 거를 우리는 공부를 나눌 수 있는 그는 앞으로의 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질문을 잡아와요. 질문을 잡은 앞으로 공부가 조금 달라질 겁니다. 내 옆에 지인들이 있다면 지인들이 어려워한다. 어려워하면 그 사람의 직위가 무엇이며 그 사람으로서 질문할 것을 질문 받아오라. 대통령이면 대통령 질문도 받아오라. 어렵다 그러면 내 주위 사람이 맞다면 받아와라. 내가 다 풀어줄 테니까. 회장님이면 회장님이 어렵다 그러면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면 되겠냐? 나는 누구인데 그렇게 해야 질문해오라는 거야. 내가 풀어줄 테니까. 미국의 대통령이면 미국을 어떻게 건설하고 앞으로 미래를 열어갈 것인지 질문해오면 내가 다 풀어줄 테니까. 세계 어디에서든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지금 뭔가를 하고자 하는 바르게 가는 길 질문해오면 내가 다 풀어줄 테니까. 질문했다라는 것은 풀어주면은 그걸 듣고 싶어 하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질문해갖고 오면 내가 풀어주면 그걸 그대로 주면 됩니다. 다 풀어줄 때 종교 지도자도 좋고 우리 종교가 지금 이렇게 갖고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? 질문해요. 내한테 안 찾아와도 되니까 이 주위에 이 지인들이 있다면 전부 다 질문을 받아서 그걸 가져와서 이제 새로이 하는 이 공부 특별 포럼 같은 걸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떤 분야들을 다 풀어줘야 돼이 내가 지금 이게 무언가를 무엇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산다 했어요.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지금 하버드에 지금 이 저 공부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어렵습니다. 헤매고 있어 지금. 지금 이때 잘 나가다가 요새 막 굉장히 힘들어해요. 거기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가서 질문 받아오라는 거. 하버드 대학생들한테 질문 받아오세요. 과학자들한테 질문 받아오세요. 다 풀어줄 때 이만큼 큰 소리 치는 사람을 만난 이 지금 스승이라고 삼고 있는 인연이 된 당신들은 얼마나 행운한지 그것 좀 생각 좀 해봐.